이렇게 길에서 보는 건 처음이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인간의 체온이라던가 체취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나처럼 더우면 땀도 흘리는지도. 이런 궁금증은 구원자님께 신뢰가 되려나? 그렇지만 너무 궁금해. 말 걸어서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건네지? 그런데 가까이 가면 숨결도 느껴지겠지? 인간인 구원자님의 숨결은 어떨까? 따뜻하고 향기로우려나? 역시 예상대로 숨결은 향기롭고 따뜻. 구원자님! 여기는 무슨 일로? 인간인 구원자님도 별점을 믿는구나. 인간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은 기분. 저도 별점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가실래요? 구원자님과 단둘이 별점을 보러 오다니. 혹시 나란히 앉게 되면 어깨가 닿겠지? 그럼 서로의 체온을. 안녕 구원자. 어라? 루테도 같이 왔구나. 오늘의 마지막 손님들이 왔네. 둘 다 정말 반가워. 별점 볼 순서는 정하고 왔어? 별점은 한 명씩 볼 수 있거든. 응? 구원자가 양보하는 거야? 오늘 루테가 운이 좋은가 봐. 감사해요. 빨리 끝낼게요, 구원자님. 루테는 어떤 게 궁금해서 왔어? 생각해왔는데... 구원자님을 신경 쓰다가 까먹었네. 어쩌지? 별님들이 갑자기 할 말이 있대. 정말이야? 그렇구나. 별님들이 그러는데 루테가 오늘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 거래. 운명의 상대? 응. 오늘 루테를 구해주는 게 바로 그 상대라는데, 별님들이 먼저 알려줄 정도로 강력한 운명인가 봐. 운명의 상대라면 결혼 상대? 잠깐, 오늘 안에 마주치려면 시간이. 여기 폭증! 고마워요! 구원자님, 저는 운명의 상대를 찾으러 갈게요! 응? 루테가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네. 뭐라? 별님들이 이번엔 구원자한테 할 말이 있대. 그렇구나. 구원자는 곧 갈림길에 들어선대. 구원자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라는데. 그리고 이건 그냥 내 감인데, 루테 쫓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 왠지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일단 나왔는데 어떻게 찾지? 구원자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 운명의 상대를 찾는 걸 도와주신다고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면 저는... 기뻐서 몸이 베베 꼬이는 것 같아. 열도 확 올라서 더워지고 있어. 이렇게 상냥한 구원자님이 내 운명의 상대면 얼마나 좋을까. 날이 저물겠어요. 이제 그만 찾고 집에 가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꼭 보답해드릴게요. 예상 못했어. 연애를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배우지? 그 정령이라면. 내 토치 망가졌잖아.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연애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루텔. 연애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좋아하는 분이 생기신 건가요? 사실 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에? 결혼이요? 그게 결혼 전에 연애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거겠지? 더 캐묻는 건 실례일 테니 관두자. 연애에 관해서는 조언을 못 드리지만 지식을 얻는 방법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 관련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책이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간접적인 경험을 얻는 데에는 아무래도 책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애는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령들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혹시 어떤 책을... 필리드 작가님! 물어볼 게 있어요! 클로이 선배! 아무리 급해도 노크는 하셔야 합니다. 헉! 루테? 손님이 계셨네? 잘 아는군, 클로이. 이건 몇 번 지적한 부분이지 않나? 다시 교육의 시간이 필요한 건가? 망했다. 책 추천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저기 빨간색 책이 있네. 수상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연애 팁? 이거 연애 책이다. 이거 빌려가도 되겠지? 바로 제자리에 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구원자님, 제가 제대로 배워서 꼭 리뷰할게요. 그렇다고 할까요? 결혼 전에 미리 짐을 옮겨두려고 하거든요. 빈 방이 있을까요? 저번에 결혼 전에는 연애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침대를 쓰는 건 결혼식 이후가 될 거예요. 물론 원하신다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구원자님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면 연애하기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움직여버렸어. 그 책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어필하라고 했으니까 나 잘한 거겠지? 구원자님? 로테님이 여기로 이사를 오시는 건가요? 저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만... 잠깐, 로테! 혹시 결혼 상대라는 게... 결혼이라니요? 맞아요! 구원자님과 저는 운명이 되었어요.
원장님? 탈리아님의 별점이 그렇게 나왔던 거군요. 일단 저는 루테님을 도우러 가보겠습니다. 구원자님의 배필이 되실 뿐이니 방주에 관해서도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겠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역시 이 상황이 내키지 않으시군요. 그렇습니까? 로테가 막무가내라서 당황하셨을 뿐인 건가? 제가 이런 건 경험이 없어서 조언은 어렵지만 결혼 준비나 절차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요청해주세요. 구원자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열어주셨네요. 오늘 밤 저를 선물해 드리려고요. 말 그대로 저를 가지시면 돼요. 긴장되고 어색하실까봐 와인도 들고 왔어요. 저도 엄청 떨리지만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어요. 책에서 나왔던 예시랑 비슷한 반응이야. 이럴 때 책에서는 상대를 안심시키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모든 것을 맡기셔요.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배워왔어요. 버리셨다. 어떡하지?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기절하셨어. 일단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구원자님 얼굴 보다가 저도 잠들어버렸어. 물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부원장님? 출근 시간을 넘기셔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일단 실례하겠습니다. 이 가렴치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풍기문란한 옷차림으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 가렴치하다니요? 저는 클레리가 가지고 있던 책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옷은 제 잠옷인데. 부원장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제가 가진 책 중에 그런 파렴치한 것은 없습니다. 응? 이 책 클레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제가 기사 단원들에게 압수한 물품 중에 이런 파렴치하고 불건전한 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테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압수품 중에서 저 책을 가져갔나 보군요. 칼로이한테 정신이 팔린 사이에 벌어진 일이군.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루테. 옷을 갈아입고 저를 따라오시죠. 저는 그냥 부원장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해보려고 책에서 본 대로 한 건데. 부원장님은 역시 루테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잔소리하러 가는 거니까요. 자, 가시죠. 완전 혼났어. 2시간 동안 혼났더니 완전 힘들어. 구원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자님은 잘못이 없는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클레라가. 날 미워하시면 어쩌지? 구원자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구원자님이 웃으셨어.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면 안 돼! 싶으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몸을 베베꼬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 말이야. 추억이요? 그렇군요. 맞아. 나는 아직 구원자님에 대해 잘 모르고, 구원자님도 나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저 그러면
혹시 구원자님의 손을 잡아봐도 될까요? 두 분이 아직 손도 안 잡으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연애를 몰라도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클레르가 말했듯이 손부터 잡아보는 거야. 구원자님이 내 손을! 엄청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 손에서부터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 내 모든 신경이 구원자님의 손에 집중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가슴이 터져버릴 거야! 루테님, 정신이 드셨나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연애학 도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잘 자요, 매피. 완전 기절해버렸어. 벌써 밤이라니. 하지만 아직도 이 손에 그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 구원자님의 손 또 잡아보고 싶어. 구원자님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어떡하지? 보고 싶어요, 구원자님. 추억을 만드는 게 연애라고 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해볼까? 용기를 내보자. 양들아, 나에게 힘을! 구원자님, 주말에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거절하시면 어쩌지? 답장이! 카페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하면 될까요? 자기소개를요? 맞아, 매피가 준 책에서 서로를 소개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지. 구원자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벌써 두근거려.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뭐부터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일단 구원자님이 있고요. 그리고 소금 캐러멜을 엄청 좋아하고 그 달고 짠맛이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심심할 때는 십자 말풀이 하는 것도 좋아해요. 구원자님은요? 원자님의 팔 만져볼 수 있겠다. 저 구원자님 손잡고 영화 봐도 될까요? 나란히 앉으니까 구원자님의 옆모습을 볼 수 있네. 집중하시는 모습이 뭔가 평소랑 달라 보여. 이런 게 추억인 걸까? 나를 신경 쓰고 있었다니 너무 기뻐. 구원자님, 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구원자님이랑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먹고, 같이 걷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랑 데이트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자님
구원자, 잠깐 루테랑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다른 정령들에게 들었어. 루테가 구원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그날 구원자가 루테를 어떤 위기에서 구해준 거겠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미처 말해주지 못한 게 있었어. 운명의 상대라는 건 꼭 결혼 상대를 뜻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 그냥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을 바꿔준 이도 운명의 상대라 볼 수 있어서. 미안해! 빨리 말해줬어야 하는데. 달리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멋대로... 루테... 정말 행복한 하루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지다니. 가슴이 너무 아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요. 네. 원자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자님은 제 운명의 상대이지만 결혼 상대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질까 두려워요. 구원자는 곧 갈림길에 들어선대. 구원자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자님, 구원자님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대답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저한테 휘둘리시느라 힘드셨죠?
저 뒤돌아 있을 테니까 죄송한 부탁이지만 혼자 있게 해주시겠어요? 역시 안 되는 거였군요. 루테, 짐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루테, 그동안 고마웠어요, 클레르. 아닙니다. 제대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드려도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서로 속도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조심히 돌아가시길. 루테는 구원자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었군요. 많이. 냇물에 빠져버렸네. 짐들도 물에 빠져버렸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아니, 구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구원자님. 차라리 구원자님도 저도 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던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들이 더 절 아프게 해요. 흐르는 물에 기억을 씻어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망할 수 있는 건 바보같이 굴었던 나 자신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왠지 대답을 듣는 게 무서워져. 구원자님. 구원자님의 손길 다정해.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구원자님,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루테와의 연애가 행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루테가 또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구원자님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원래는 오늘도 평범한 데이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구원자님 몰래 준비해버리고 말았어. 특별한 이벤트를. 그때는 많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다를 거예요, 구원자님. 구원자님이 일하시는 동안 저 많이 공부했거든요. 최근 배운 바에 따르면 특별한 데이트 전에는 일반적인 데이트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평범한 데이트를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지도 몰라서 상상조차도 억눌러야 하다니. 구원자님. 구원자님, 오늘은 제가 구원자님을 받을래요. 그냥 구원자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한테 다 맡기시면 돼요. 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구원자님, 오늘은 그냥 안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왠지 대답을 듣는 게 무서워져. 구원자님. 어서 오세요. 반지요? 하나 있긴 한데 어떤 용도로 구매하시는 거죠? 청혼이라고요? 루테님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곧 축하드릴 일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청혼은 언제 하시게요? 예? 내일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대책이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 있는 반지는 청혼용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요. 상단에 연락해서 빨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테님을 봐서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선물해도 될까요? 캐러멜처럼 달콤한 허락이군요. 일어나셨군요. 곤이 주무셔서 깨우지 않으려고 얌전히 구원자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쿵쿵 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있고 싶다. 그런데 구원자님, 구원자님이 저에게 청혼해 주셨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식만 남은 것 같은데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결혼식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클레르랑 메피가 그랬거든요. 영주 일로 바쁘시면 제가 다 준비해도 돼요. 클레르한테 물어보는 건 무서우니까 메피한테 물어봐야지. 저요? 저는... 내일? 응? 그럼 구원자님은 언제가 좋아요? 정말요? 그럼 지금 준비하러 가야겠네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명에 축복이 있기를.